BNK 부산은행배 제14회 부산MBC의 배드민턴 대회가 열리고 있는 강서체육관입니다. 정은하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 경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경기는 40대 남자 복식. 저는 이 경기도 아주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해운대구의 김준영, 설석준조 그리고 동래구의 정금듯 김정원조의 맞대결. 역시 25점 랠리 포인트. 누가 25점에 먼저 도착하느냐.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 해운대구 선수들입니다. 안경을 쓰고 있는 선수가 설석준 선수, 바로 앞에 보이는 선수가 김준영 선수입니다. 네, 김준형 설석준 선수는요, 드라이브와 스매시가 주특기고요. 네. 19년도 해운대구 충계 대회에서 남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해운대구 대회에서는 최고의 이제 팀이 되겠습니다. 네. 자, 동래구의 정금득 선수, 안경을 쓰고 있는 선수고요. 바로 앞에 보이는 선수가 이제 김정원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정금득 김정원 선수는 네. 스매시와 드라이브가 주특기고요. 17년도 부산 MBC 대회에서 40대 남복 우승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정금득 선수, 저 선수를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2017년 대회 우승을 했고요. 네. 이 경기는 심대성 주심 그리고 김현철 주심 두 분이 40대 남자 복식 경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동래구 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어요, 정금득 선수가. 네. 그러니까 바빠요. 유치원 체육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팔방미인이에요. 자, 화면에 흰색 등을 보이는 선수가 정금득 김정원, 그리고 노란색 지금 상의 네, 김준영 설석준 선수.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해운대구의 서비스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25점 랠리 포인트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네, 첫 포인트부터 드라이브 싸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자, 사이드라인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1대0이 됐습니다. 1대0으로 네. 정금득 김정원조가 앞서갑니다. 낭민클럽 소속이에요. 낭민초등학교 네. 서비스 동래구. 설석준 깔끔하게 푸시로 마무리를 하죠. 아름답습니다, 정말. 네. 네. 아, 이거죠. 뭐 보는 사람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한 포인트 설석준 선수입니다. 여기서 다시 또. 아직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어요. 네. 네, 서로의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네, 빨리 상대방의 아웃됐습니다. 아, 공격 어떤 그 시도는 아주 좋았는데요. 네, 이게 엔드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버리면서 동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쉽네요. 자, 푸시 같은 동작은요. 네. 스트로크는 본인의 눈앞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지 임팩트가 되어야지 네. 아웃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각점 확보하는 게 매우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트 맞고 떨어지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동래구의 이 두 선수는 한 선수는 유치원 체육 선생님이고 한 선수는 또 초등학교 체육 지도자예요. 네. 반면에 또 김준영, 설석준 이 해운대구 선수들은 또 자영업과 함께 또 회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는 그런 동호인들 너무 보기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드민턴을 통해서 많은 선수들이 삶의 활력소를 가지면서 네, 또 직장에서 네. 또 개인 비즈니스에서 또 좋은 네, 역할과 함께 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사실 단일 종목에서 가장 이 동호인 숫자가 많은 스포츠가 바로 배드민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어떤 그 체력적인 어떤 이런 스포츠의 네, 투자도 중요하지만 역시 매너에도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대에게 배려하고 또 마무리를 깔끔하게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분들이 동호인 활동을 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트를 사이에 두고 신사적인 경기가 아닌 게 없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그중 하나가 배드민턴이겠죠. 배드민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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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처음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대회 180여 개 클럽, 1,300여 개 팀, 그리고 2,500명의
선수들이 출전했습니다. 이제 지금 결승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40대 남자 코치. 아,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점 따라 붙었습니다. 해운대구. 네. 아, 여기서 리시브 이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금득 선수는 아웃인데 얼굴 표정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네. 정금득 선수의 모습입니다. 3대 6 뒤지고 있는 해운대구 서비스. 아, 빠른 공격이었는데요. 네. 한 번 더. 백핸드 클리어. 아, 야, 이번에는 아웃되고 맞습니다. 네, 장군만 군이네요. 7대 3. 여기서 클리어 올렸습니다만 그대로 엔드라인 바깥쪽이었죠, 그죠? 네. 7대 3. 앞서고 있는 동래구. 아. 서비스가 정확하게 네. 코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럴 때 진짜 기분 좋죠. 네, 네. 그렇죠. 8대 3. 자, 복식 경기는 네. 서비스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럼요. 네. 네. 서비스 미스는 강력한 스매싱과 똑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 포인트니까요. 네, 네. 4대 8. 점수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김준영, 설석준. 위에서 정근득 설석준 선수 스매시 코스가 아주 좋았고요. 설석준 선수는 이런 공격을 계속 좀 네. 네. 집중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5대 자, 8이 됐습니다. 상대 선수의 수비 라켓 자세를 보고요. 각도를 보고 공격을 네.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렇죠. 9대 5가 됐습니다. 큰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정금득 선수. 자, 30대와 마찬가지로 네. 40대 선수들도 지금 네트 앞을 서로 장악을 하고 있고요. 네. 볼을 올리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올린다는 것은 결국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는 거죠.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네. 네. 설석준 정금득. 자, 서로의 빈 곳을 네. 잘 메꾸고 있고요. 로테이션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후위에서 정금득 다시 올렸고요. 아, 랠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랠리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아웃이다, 아웃이다.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정말 이러더니 힘 빠지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김정은 선수가 뒤에서 후위에서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정금득 선수가 앞에서 잘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호흡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져야 되겠고요. 자, 반면에 이제 수비를 할 때는 네. 상대 선수들 수비를 할 때는 수비 자세를 조금만 더 낮춰주면 빈 곳이 잘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더 자세를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래구 서비스 10대 5 앞서가고 있습니다. 5점 차. 스매싱 공격 한 번 더. 아, 성공했습니다. 설석준 선수는 계속해서 저 공격이 네. 주요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포인트 좁혀드렸습니다. 6대 10이 됐습니다. 아, 반 타점 높네요. 네. 네. 후위에서 볼을 처리하고요. 중위로 네. 중간 지역으로 들어오는 자세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렇죠. 네. 아, 이렇게 경기를 지금 내용을 보면요. 네. 해운대구는 굉장히 어렵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로 올라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로 동래구는 이제 쉽게 네. 네. 무척 힘들어 보입니다. 해운대구. 네. 11대 6. 5점 앞서고 있는 동래구. 아, 11대 6. 더블 스코어가 됐습니다. 사실 동래구 입장에서는 오늘 앞서 벌어졌던 첫 번째 경기였죠. 30대 남자 복식 경기. 아, 그리고 조금 전 끝났던 두 번째 경기. 동래구 김하연 이기라조가 여자 복식에서 네. 2연패 달성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래서 내심 이 정금득 김정은조에 대해서 굉장히 네, 기대가 그렇습니다. 네. 큽니다. 네. 12대 6 앞서고 있습니다. 정금득 김정은 피니시. 아, 깔끔하게 끝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트를 바꿉니다. 김정은 선수가 지금 리드를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네. 코트 좌우를 잘 누비면서 상대의 빈 곳을 잘 보고 공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멋진 플레이. 네. 자, 그렇다면 정은하 해설위원께서 보기에 해운대구의 김준영, 설석준조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잘 되지 않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로테이션이 매끄럽게 이어나가고 있지 않거든요. 네. 자, 이때 김정원 선수가 공격을 시도를 할 때 네. 무조건 쳐올리지 말고요. 네. 뒤로 보내지 말고 빈 곳으로 안전하게 숏 커트를 하고 방향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예. 로테이션 전환을 해줘야지 공격권을 잡아낼 수가 있는데 네네. 계속 양옆으로 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의 기회를 만들어내기가 힘듭니다. 과연 후반부에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점수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리시브 실패하면서 14대 6이 됐습니다. 자, 동네구 앞으로 들어오면서 정금득 또다시 한 네. 포인트. 야, 정금득 선수가 작년에 사실 우승 문턱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거든요. 네. 네, 작년에 3위였잖아요. 그죠? 결국 다시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15대 6 점수 차가 제법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질 때는 네. 이 점수 차이를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러니까 결국 상대에게 한 점 주고 또 우리도 한 점을 가져가 네. 뭐 이런 이제 네, 그렇죠. 패턴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뒤지고 있는 해운대구 노란색 유니폼 7대 15 뒤지고 있습니다. 자, 김정원 선수 빈 곳을 보고 잘 붙이고 있죠? 네. 방금도 지금 자, 구석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이번에는 드랍샷 부위에서 김정원 스매싱 정금득 올렸고요. 설석준 부위에서 자, 김준영 선수가 앞에 있고요. 네. 정금득 자, 계속해서 공격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자, 여기 한 포인트 진짜 중요하네요. 됐습니다. 네, 정금득 선수 뒤로 네. 올리지 말고요. 앞에 그냥 헤어핀으로 끊어놨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 8대 15 아직 멀어 보입니다만 한꺼번에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네, 한 점 한 점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서비스, 서비스 해운대구 반격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아하, 서로 가네. 아. 네. 자, 이 한 포인트가요. 해운대구 네. 선수들에게 많은 용기를 좀 불어넣어줬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김준영, 설석준조, 해운대구. 헤어핀 싸움이었어요. 네. 네. 김준영, 설석준 선수 끝까지 네. 포기하지 않고요. 그럼요. 끝까지 네. 경기를 포기할 수 없죠.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응원 또 보내주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해운대구에 많은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 한 포인트까지 따라붙는다면 경기는 더욱더 재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 반격하고 있습니다. 드랍샷. 자, 스매시를 하면서 한 발 앞으로 붙어주고요. 정현 네. 선수가 한 발 앞으로 붙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졌어요. 네. 김준영 선수가 아주 짧게 끊어쳤어요. 네. 남자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민첩해서 네. 그러면. 뭐 찬스가 왔다 하면 가차없이 득점으로 네. 연결을 해버리거든요. 5점 차입니다. 정금득. 아, 이것이 터치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16대 10 6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정금득 선수 동래구입니다. 낭민클럽 낭민초등학교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남자 복식 경기 과연 동래구냐 아니면 해운대구. 아, 해운대구의 반격도 매섭습니다. 설석준 선수. 자, 정금득 선수 네. 조금 전 서서 이렇게 플레이를 드라이브를 시도하지 말고요. 네. 네트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했더라면 이렇게 공이 빠지는 볼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조금 움직이는 네트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렇게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네요. 서비스가 김정은 많이 떴습니다. 네. 네. 17대 11, 6점 앞서고 있습니다. 동래구 리시브하는 동래구 네. 아주 좋죠. 그렇죠? 빠르고 네, 또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네. 네. 반격하는 해운대구 정금득 아웃이냐? 아웃됐습니다. 네, 이번엔 몸의 균형을 잃었기 네. 때문에 제대로 된 어떤 그 공격이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몸의 중심을 잘 잡은 후에 그리고 볼 처리를 네트플레이를 그렇죠? 해야지만 네. 정확하게 볼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중심이 많이 흔들렸죠.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이제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대 17, 5점 차 해운대구 설석준 서비스. 포인트만 따라붙는다면 까지. 네,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네. 복식의 전형적인 로테이션이었습니다. 네. 김정원 선수가 자비란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다시 올라가죠. 또 한 번 더. 네, 이건 알파고라도 막을 수 없는. 네. 자, 18대 12, 6점 차 앞서가고 있습니다. 동래구 정금득 서비스. 살짝 넘겼습니다만 이미 상대가 눈치를 챘고요. 자, 랠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요. 해운대구 드랍샷. 설석준 옆인 정금득 한 번 더. 네. 네, 마무리까지. 김정원 선수는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의 리시브, 두 번째 확실하게 매듭을 그냥 지워버리네요. 네. 네, 첫 번째 푸시에서 뭐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볼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넘기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올 걸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상대 빈자리가 어딘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경험과 관록이 여기서 묻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한 포인트 20점대로 들어가는데요. 정금득 김정원조.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정금득 네. 김정원 선수는 공격 대응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김준영 설석준 선수는 수비 대응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빨리 좀 수비에서 공격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종으로 네, 공격을 펼치고요. 한쪽은 계속해서 이제 횡으로 네, 옆으로 그렇습니다. 자꾸만. 네. 정금득 아웃됐죠. 네. 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노란색 상의 14대 20. 해운대구의 김준형, 설석준조 그리고 동래구의 정금득 김정원조. 아, 다시 아웃입니다. 오히려 상대가 방심하는 네. 틈을 노렸습니다. 5점 차. 아직은 몰라요. 네. 한 점 한 점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석준 선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김준형 서비스. 아, 무섭네요. 이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입니다. 자,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고요. 네. 빠른 쪽이 공격권을 계속 유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백핸드. 한 번 더. 정금득. 김정원 선수의 김정원 선수와 네. 정금득 선수는 이 선수들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테이션이 너무 잘 맞아 들어가고 있고요. 네. 환상의 복식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그 첫 경기 때 보여드렸던 홍기준 유창조와 네. 물론 뭐 그쪽은 30대입니다만 네, 네. 이 40대 남자 복식 경기도 아, 정말 아기자기하고 네. 아주 재미있게 22대 15 앞서고 있는 동래구 반격하고 있는 해운대구 랠리 이어집니다. 정금득 아, 이번에는 김정원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한 포인트 내주고 말았습니다. 16대 22 동래구의 김창길 회장 입장에서는 앞서 30대 여자 복식에서의 그 우승 놓친 게 40대 남자 복식에서는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경기가 세 번째 경기인데요. 네네. 어느 한 구에 독주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경기는 4호구가 그리고 둘째 경기는 사상구가 네. 그리고 지금 경기는 동래구가 23대 17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느린 네. 화면으로 여기서 미스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 김정원. 동래구가 두 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격하고 있는 해운대구. 아, 리시브가 안 됩니다. 네. 그 후예 선수가 네 전희로의 이 전희에서 푸시를 잘 할 수 있게끔 코스를 네. 잘 보고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에 선수가 한 포인트를 남겨두고 결국 리시브 실패로 경기가 네. 끝나고 말았습니다. 동래구의 승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공격권을 주도를 하기 위해서 빠른 움직임과 발놀림을 네. 많이 하고요. 그것을 또 유지를 하려고 하는 정금득 김정원 선수가 보기 좋았습니다. 네. 네. 자, 동래구의 정금득 김정원조가 25대 17로 해운대구의 김준형 설석준조를 꺾고 40대 남자 복식 경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